안녕하십니까. 특판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3월 3일입니다. 예,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텃밭이 없어도 완두콩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. 자, 이 완두콩은 이른 봄에 심어서 여름에 더위가 오기 전에 6월이 넘어가면 이제 말라서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예, 수확을 해내야 되죠. 그래서 추위에도 좀 강한 이 완두콩을 텃밭이 없어도 부지포 화분을 이용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직포 화분이라는 게 이렇게 블루베리를 키우는 화분도 있죠.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제품도 있습니다. 예, 요거 한 2mm 두께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질깁니다. 요게 한 개에 3,000원 합니다. 이 해놓으면 10년 이상 씁니다. 그래서 텃밭이 없는 분들도 햇빛이 비치는 공터만 있으면 콘크리트 바닥이든 잔디밭이든 어디든지 작물을 키울 수 있는데, 완두콩뿐만이 아니고 강낭콩이나 여기에는 당근도 키울 수 있고요, 감자도 키울 수 있고, 그리고 상추, 쑥갓, 기타 이런 삼채소들도 예,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그 제작한 이동식 예, 화분인데요. 자, 이게 이제 작년에 여기에서 토마토를 키웠던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잡초들, 예, 이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요. 이것은 저 상토입니다. 상토. 상토를 이용해서 예, 전혀 텃밭이 없어도 작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상토는 아시겠지만 예, 이는 코코넛 껍질, 그렇죠? 예, 야자수 열매를 부순 거 하고, 또 줄기, 이파리 이제 이런 것들을 분쇄를 해가지고 아주 그 토양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. 이게 토양의 물리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흙보다도 더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. 이걸 이용해서 토마토도 키우고, 수박도 키우고, 참외도 키우고, 예, 내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, 과수나무를 제외하고는 뭐 블루베리까지는 충분하죠. 하지만 이제 큰 나무들은 좀 곤란하죠. 그러나 채소들, 예, 과채류들은 충분히 예,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, 그러면 이 상토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쓸수 있냐? 예, 10년 넘게 씁니다. 10년이 뭡니까? 15년도 쓰죠. 예. 그래서 한번 그 구입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, 이 화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예, 뭐 엄청난 기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썩지 않고, 잘 찢어지지 않고, 햇볕에 강하고, 물빠짐이 좋고, 가볍고.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 이런 건안 좋아요. 자, 이렇게 이제 상토를,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사용을 하던 거기 때문에 여기는 흙이 다 들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만약에 흙이 없다고 그러면 저기 있는 밭 흙을 한 두삽 여기 넣으면 돼. 자, 여기 있는 이밭 흙을 예, 한 두세 삽 퍼갈게요. 예. 밭이 없는 분들은 흙도 없겠죠.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. 예. 근데 이제 이 흙을 넣는 이유는, 그래도 요게 좀 이점 토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작물들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힘은 조금 있어요. 상토만 있으면 이점도가 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흙을 섞는 겁니다. 예. 안 섞어도 돼요. 전혀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있는 사람들은 한 두어삽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고루 섞은 다음에, 자, 이게 퇴비, 내가 만든 퇴비든 가축품 퇴비든 예, 이걸 이렇게 한 삽 정도 넣으세요. 너무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. 농약이든 그럼이든 예,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. 모자라는 것은 더 넣으면 돼요. 근데 넘치면 작물이 못 크고 오히려
나쁜 결과를 줍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거 충분히 썩습니다. 어려운 건 아니죠. 예. 절대로 이거 한해 쓰고 예, 버리지 마시고. 그래서 여기는 화분에 자 요거는 높이 20cm 예. 요 최대 길이 요 50cm 짜리 그렇게 크지 않은 화분인데 자 이제 상토를 다 채웠습니다. 퇴비랑 흙을 섞은 상토입니다. 이 상토는 보시다시피 보슬보슬하고 절대 뭉쳐지질 않죠. 그만큼 물리성이 좋습니다. 예, 통기성도 좋고 물도 잘 스며들고 그리고 쭉쭉 잘 빠져나가고 예, 기름도 잘 머금고 있고 습기도 잘 머금고 있고 아주 그 좋은 그런 재료죠.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간격을 보니까 예, 한 세 군데 정도 심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한 5cm 정도 좀 파세요. 그리고 옆으로 약간 예, 북을 나중에 돋을 수 있게 옆으로 이렇게 예, 도톰하게 이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너무 얕으면 이게 뿌리가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한 5cm 정도 깊이 묻히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나중에 자 여기에 반두콩 씨앗을 심고 남은 거죠. 예, 소독을 한 겁니다. 그럼 여기에 한 구멍에 예, 세 개씩 이렇게 넣을게요. 한 구멍에 세 개씩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한 구멍에 한 개 또는 두 개를 키울 거예요. 두 개를 키우면 여섯 포기가 되겠죠. 예. 그러면 요걸 살짝 묻어 줍니다. 많이 깊이 묻을 필요는 없고요. 한 3cm 정도 묻히게. 예. 이 완두콩은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. 그래서 좀 채 이 꽃샘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아요. 자, 요렇게 해 놓습니다. 이렇게 하고 자, 요게 액비입니다. 오줌 액비, 뗏목 액비 음식물 액비를 예, 물과 다 1대1로 섞은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쭉 주워 놓습니다. 됐죠. 쭉 빨려 들어가죠.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옮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또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. 그럼 자 여기 이제 화단 옆에 햇빛이 잘 드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기 트고 또 지조대 세워서 키울 겁니다. 그래서 텃밭에서 그 키우는 완두콩과 이렇게 화분에 키우는 완두콩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잘 크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도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텃밭이 없어도 이러한 부직포 화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예, 이 채소류들을 예, 키울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올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수많은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또 비교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